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재난 소식. 참사 발생 직후 PD수첩 긴급 취재팀은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가는 길,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엔 재난 지역을 벗어나려는 피난 행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에 들어서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옆으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들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생존자 소식 대신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비보가 쏟아지는 상황. 잔해 더미 속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내 가족이 아니란 안도감도 잠시, 이대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 여기 밑에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서 지금 차 밑으로도 다 깔려 있고. 지진이 발생한 건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17분경. 6층짜리 건물은 일부만 남기고 산산조각이 났고,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7일째. 한 건물 붕괴 현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내 zaman aradı? İsmin ne abla? Şerif. Şerif. Kaçıncı mı kalıyor? Burada. Şerif kaçıncı katta? 잔해 속에서 생사 확인이 안 됐던 동생의 기척이 확인됐습니다. 나스 aldıklarını söylüyorlar. Yani sesten ziyade tırnaklarıyla kazıdığını falan söylüyorlar. Hatta diyorlar ki 3 defa aralıkla sesler bize. Bakacaklar, netleştireceğiz. Ona göre iş makineleriyle bir an önce işe başlayacağız.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인명 구조 경과 첨단 장비를 갖춘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생존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생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견과 구호대가 건물로 진입합니다. 생존자의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놓칠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침묵을 이어갑니다. 가족들도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작업을 지켜봅니다. 수색견과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생존자의 반응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나 뭐 가까이 있으면 확실한 반응이 나올 텐데 이게 좀 약간 긴가민가 하는 느낌. 명확히 내가 찾아서 지져야 될 정도의 그 명확한 성은 아니지. 명확한 냄새. 안 들리지?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미 약해져 있는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흑백이 네. 층층마다 흑백이 다 지금 가 있죠. 네. 그래서 요 밑에서 작업을 잘못하다가 축을 싹 건드려 버리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생존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밑에서 저희가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뭐 고압수를 설치한다든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생존자가 이렇게 그 기척이나 보이지는 게 느껴지진 않나? 아 예, 저희가 지금 구멍을 저기 저 사팀에서 뚫어서 저희가 레지경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실종자 그러니까 반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현재로서 그런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과의 논의 끝에 결국 작업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환 소식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작업 중단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자. 바꾸라. 카메라에 바꾸라. 세스 zaten dediler. Bir ses yok. Can belirtisi bir durum yok. Yani inan Allah herkes elinden gelenin fazlasını yapsın. Bu bize Allah'tan gelen bir şey. Bugün benim başım.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튀르키예 최남단 도시 안타키야.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타키아시 건물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콜론, 콜론, 콜론. 아라발라라 봐. 막, 막, 아라발라라 봐. 1층이 주저앉아버린 집. 할아버지는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26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건 각지에서 손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참 비까지 내리던 날. 여진의 공포와 추위에 떨며 밖을 떠돌던 부부는 지진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임시 대피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벨프트 월. 개맥주침 보다 안티비오틱. 일타합 그루트주. 보다 일타합. 어, 쉐일레.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쫓겨뛰었어. 깨져 야타마드. 6일간 베리 우크 gözümüze girmedi. 코르쿠. 코르쿠. 펠라켓 bir 코르쿠. 펠라켓 bir 코르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초 진앙지인 가지안테프. 튀르키예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근 마을의 공동묘지.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시신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마을엔 장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와중에도 공동묘지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시신을 묻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가족들의 장례를 모두 마쳤다는 압둘라 다시 씨. 아빠, 파르데신. 아버지시고요. 네? 여기 동생분이시고요. 파르데신 노로, 파르데신 노로. 조카, 조카. 파르데신 노로. 그즈 애시. 그즈 데케? 아니, 그 파르데신은 그즈. 아, 저 아버지 빼곤 다 여기가 가족이었대요. 같이 살던. 네. 일타파 야신벨레. 나는 택도 지나자면서 올려, 아마 뭐 쉐킬 올미요.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웠던 마을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을 주민 3,900여 명 가운데 256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이 무너져 마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도 워낙 컸지만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집들이라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묘에 묻힌 분들. 사진 속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바스. 설명할 수 없어. 바바스, 카르디시, 옌네리 헵시 베파테티. 아크라바 오 타라프탄 마르디 çok vefat etti. 알아볼게요.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가족을 떠나보낸 할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앙의 가장 근접한 도시 누르다이. 강진으로 주택은 물론 도시 기반 시설이 대부분 붕괴됐고 교통과 통신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날 밤 누르다이의 임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민들은 모닥불을 피워 영하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1,350만 명. 하지만 참사 규모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리에 텐트를 치거나 차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대프람단 dolayı evlerdeki sular, elektrikler her şey kesildiği için bizim de tek kalan işimiz buydu. Depolar da patladı. 이스마일레 가족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공터에서 천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진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 매일 빨래를 합니다. 먹을 물도 부족해 빨래는 흙탕물로 합니다. 이 작은 천막 안에서 2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ir kısmı burada yatıyor, bir kısmı arabada yatıyor. Arabada üşüyorlar işte. Bazıları üşüyenler buraya geliyor. 살아남은 이들에게 위태로운 삶은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메트 예년에 değil. Buranın belediyesi de herkes sınıfta kaldı burada. Evet. Bir tane buranın belediyesi çadırını görmedik. Hiçbir yardımını görmedik. 피해자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미사디야 bana da gelsin. Yağlara hiç kimse dokunamıyor. Hiç burada durmuş şoför yok. Kimse yok burada. Devlet nerede? Diyaman huzurun kenti. Neredesiniz? İlla baş mı kaldıralım? Ne yapıyorsunuz? Yetişin artık ya. 5 saat boyunca hiçbir şey gelmedi. Annem orada. Yaşayan kardeşimi çıkartamadılar ve hiçbir şey yok. Tamam. Türkiye 정부의 대응이 늦고 미흡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는 왜 애초 대응이 이렇게 뭐지 흐지부지하게 했나? 예, 그리고 왜 공부를 이렇게 동원시키지 않았는가?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 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군부가 동원됐어요. 제일 분노한 거 그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구조하러 온 사람 왜 없어요?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발생 후 3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생방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적같이 다들 이렇게 구출하고 있는데요. 하고 또 거기 어떤 시민이 나와서 무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얘들 왜 안 왔어. 여기 이틀 동안 누구도 없었어요. 나 친척들 죽었는데 생방이 그때 끊겨요. 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생방이 잠시 끊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tanıklık ettik. Merhaba. Fatih Çimen, sizler hepiniz bu yayındaydınız. 2 gün boyunca 50 saat boyunca bu gerçekten burada yaptığımız bu yayın sırasında sorun onlara. Söyleyin. Buyurun efendim. Geçmiş olsun. Sizi bağışladı Allah. Ben de enkazdan çıktım ama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ın içinde. Ay. Kaç gündür bekliyoruz. Tek bir araç bile göndermiyorlar. Evet. Ekipler asla gelmiyor. Ben kardeşimden ses duydum. Abla ne olursun beni kurtar dedi. Evet. Ve hiç kimse gelmiyor asla. Bu konuların da altını çiziyoruz. Ekipler, bunu başından beri söylüyorduk. Ekipler Kahramanmaraş'ı karış karış.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SNS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비판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SNS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리 재임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 그는 강진 발생 3일 만에 처음으로 피해 지역에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베떼 엑시클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성남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1999년에도 강진으로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고 2018년에는 건축 규정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큐먼트 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그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잘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건물. 이번 지진이 강력했던 건 맞지만 내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지은 건물이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지는 에르도안 정권이 건설 붐을 일으킨 곳입니다. 당국은 내진 설계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소정의 벌금만 받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습니다. 이를 건축 사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선거 시점에 맞춰 대규모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주기적인 건축 사면 조치가 불법 시공을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대지진 발생 전에도 건축 사면을 추가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2018년 튀르키예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한 핫타이주에 위치한 에르진시. 진앙과 가까운 곳이지만 인근 도시와 달리 다친 사람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없다고 합니다. 에르진시의 엄격한 불법 건축물 관리 덕분입니다. 뭐나 kaç kişi geliyor? Başkanım biz ev yapacağız izin. Ya izini ben vermiyorum. Benim babamın çiftliği değil burası. Kurallar çerçevesinde imara gideceksin. Ben hiçbir şekilde tekrar seçilirim kaygısıyla veyahut da hiçbir şekilde bunlara kendi adıma müsaade etmemeye çalıştım. Bunu dinlemeyip kaçak bina yapanlar oldu. Bunlara da cezalar kesildi. Savcılıklara suçluyoruz. Türkiye'nin 지진 대비를 위해 20년 넘게 지진 세를 거둬왔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플라는 대프렘 왕기들이 nerede olduğunu biz de soruyoruz ama cevap alamıyoruz. 정부가 거둬들인 지진세는 약 6조 원. The government essentially used this money for other purposes as well. Yes, it was a big earthquake, but nonetheless, if Turkey had been better prepared, the number of casualties would not have been this high. 무너진 건물 하나하나에 가슴 아픈 생이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